같은 돈이면 평창동, 성북동, 아니면 분당 구미동 저라면요 이 동네도 반드시 후보로 놓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을 세 분이나 모신 그 동네, 서울에서 가장 예쁜 부촌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 엄청 많습니다. 건물 빼고 땅값만 평당 1700에서 220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1630에서 2450만원. 거품이 거의 없네요. 여기서 마을이 쫙 내려다 보이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동쪽이고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 참 좋죠. 지금 이 자리가 궁동산, 마을 위쪽을 감싸 안아서 자연스럽게 남동향이 되었습니다. 큰길 너머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가 놓여있고요, 동네가 하도 커서요 이번 답사에선 공원 남쪽은 빼고 돌았습니다. 2008년도 사진인데요, 시범아파트가 있던 여기가 싹 밀린 흔적이 보이죠. 딱 그거 하나 빼곤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지역. 그래서 그런가요? 곳곳에 옛날 추억과 감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구옥과 신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참 괜찮고요. 좁은 골목을 나오면 이렇게 지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아, 분명히 차는 들어올 수 없지만 이런 공간이 굉장히 소중하네요. 네, 나 왜 이런 게 좋지? 연희동 재개발하면 이 동네만 쏙 빠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슈는 경전철 서부역 연희역이죠. 마을 바로 앞에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은 올해 착공, 29년 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공사인데 쉽지만은 않겠죠. 조금 더 길게 봐야 할 듯 하네요. 자, 한 바퀴 돌아볼까요? 아, 농담 아니고요, 진짜 동네 이쁘죠. 마침 날씨도 좋아서요, 여기저기 사진 찍는 분들도 은근 많았습니다. 성북동, 구미동은 뭐랄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 반해 여긴 대학가 핫플 옆이라 그런지 한동안은 조금 묵직하다가도 중간중간 반짝반짝 신선한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 중간중간에 상가, 점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긴 스튜디오고, 여긴 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근생이 허락되는 모양입니다. 가게들도 어쩜 이럴까요? 주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끔 아주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 주택가 상가의 모범이 아닐까 싶네요. 또 이 길 좀 보세요. 옛날 동네인데도 요즘 신도시 같이 구역이 딱딱딱 거의 바둑판처럼 잘려있더군요. 집 앞 도로도 차량 두 대 교행 충분히 가능, 아이고 가능 가능하다. 어휴, 가만히 있어봐, 저건 뭐야? 길도 없고 차도 못 간다고? 아이고야. 그래도 이렇게 친절히 표시해 놓은 거 보면 확실히 서울은 서울이죠. 아,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아까도 발견한 막힌 도로. 아, 저거 지금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이 바닥에 열선이 잘 깔려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이 동네 교통은 어떨까요? 내부순환로, 성산로, 연희로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 서울 중심인 시청까지 27분 6.4km, 다리 건너 여의도까지는 20분 6km. 다만 지하철이 조금 멀긴 합니다. 위로 3호선 홍제역까지는 20분 3.7km, 아래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는 16분 2km. 다행히 모두 환승 없이 버스 한 방에 가니까 큰 부담은 없네요. 마을버스 04번 이렇게 해서 신촌 전철역 지나서 평화교회까지. 오, 공원을 꽤 잘 해놨어요. 예, 굉장히 근사합니다. 갑자기 공원 중간에 이런 샛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 뭐죠? 남의 집인가요? 원래는 시범아파트가 있던 곳, 지금은 이렇게 멋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주택가 바로 위라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한데요, 이게 그대로 길 건너까지 쭉 공원 산책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연희초 딱 하나인데요, 육교 건너에 있습니다. 또 근처에 외국인 학교들이 참 많죠. 우리 구독자님 중 해외에서 오셨는데 마침 아이까지 있으신 그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 동네 꼭 참고해주세요. 우리 마을 가장 끝쪽에는 이렇게 7m 이상 되는 양방향 차선이 있고요, 편의점 같은 그런 근생 상가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쪽에는 또 공원도 크게 있네요. 생활상권도 좋습니다. 이쪽에는 아예 연희 만로라고 해서 젊은 취향의 식당들, 카페들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유명 셰프의 맛집도 위치해 있죠. 큰 마트가 조금 멀긴 하지만 완벽 배송에 종합병원까지 가까우니 사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네요. 끝으로 최근 한 달간 공기질, 서울치고 대체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세 분의 대통령이 선택한 연희동, 이쯤 되면 국가대표 명품 마을 인정.
인정 인정. 거기다 사방에서 젊은 감성마저 넘어와 활기를 더해주니 간만에 내내 눈과 귀가 참으로 즐거웠던 답사였습니다.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